자, 대주님을 떠나서 사실은 남편보다도 나 요거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저를 마주 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떨까 하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냐면 무언가 새로운 변화나 시도, 도약의 시기가 나한테 왔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엄마한테 내가 이제 9월 달 아직은 8월입니다. 음력 마주 대하는 시점은 8월이지만 9월을 기점으로 올해 9월을 기점으로 나한테는 무언가 일좀 할까? 나가볼까? 지금 현재 개축생 12월 원래 나의 사주는 그렇게 바쁘라는 사주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농번기 때 소가 바쁘잖아. 하지만 한겨울에, 응? 그냥 이렇게 집안에 가둬 있는 소? 딱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놈들이 나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바쁠 수는 있어도 굳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한평생 바쁘거나 근근하게 삶의 전선에 뛰어드시면서 살아올 이유는 없으셨던 사주인데 그랬던 엄마가 이제는 나한테 변화 온기와 변동 온기가 들어와서 굳이 꼭 필요성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그동안에 안 해본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이 한번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생활 전선에 뛰어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15일 보름의 일주로 나한테는 역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주 환란의 역마가 아니라 무언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동안에 내가 돈 버는 일을 직접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뭘 배워오거나 아니면은 뭘좀 구경하러 다니거나 뭐 보러 다니거나 집구석에만 이렇게 있기보다는 내가 그 밖으로 움직이는 거는 항상 있으셔야 되는 분. 그리고 우리 그 아빠 사주, 엄마 사주 이렇게 놓고 볼것 같으면 아빠가 엄마한테 끌려가야 돼. 왜 양심에 끌려? 아빠가 엄마한테 끌려가야 된다. 우리 아빠는 선비야. 조용하신 분이야. 그런데 되게 합리적인 분입니다. 야,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엄마가 오히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 그러다가 너무 타당하지 않으면 야, 그거는 아니지 않니?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맞아요. 한마디로 정리해. 근데 아 그래도 이건 내 말이 맞아. 에휴, 전 그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당신한테 항상 끌려오면서 우리 엄마가 개축생에 섣달에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황소고집.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조그맣고 야리야리하신데 아주 그냥 이 안에는 정말 황소가 들어앉아 있어요. 곳곳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하기가. 곳곳하기도 하고요. 목소리는 조용조용 할지 모르지만, 아이고. 열받으면 눈 불아리면 레이저 나오실 분이에요. 레이저 나옵니다. 내가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고상하게 있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나욕좀할 줄도 아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니빨 터져 나갈 정도로, 말빨이면 말빨, 성질이면 성질.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보는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요. 그냥 세상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한발 뒤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판단하는 내 고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조금 보는 그러한 통찰력도 있다. 지혜도 갖고 있다. 그런데 공부 끈이 길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진 못해요. 왜? 좀 돌아다녔어야 돼.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공부 말고, 엉덩이 붙이는 거 말고,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어머니, 하시게 되는 무언가 도전을 한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현재 뭐 딱히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언니가 이제, 친언니가 자기 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아니 해서, 그게 뭐냐고! 부동산이요. 부동산, 네, 사무실. 사무실. 지금 뭐 돈만 있으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야? 사들이기에 딱 좋죠. 하세요. 해요? 하세요. 돈 많이 벌거들랑 커피 한잔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아빠, 을묘생이 9월입니다. 을묘생이 9월이라 이 양반은 있잖아. 내가 그랬죠. 온화하면서도 딱 FM이고요. 선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뭐 모험을 건다? 뭐 무언가 개척한다? 막 이렇게 거칠기보다는 오히려
잔잔하게 딱 선비같이 사물을 보신다면 딱 좋을 분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면 딱 좋은 분이고 직장생활 하시죠. 그런데 24일의 일주에서 많이 안정적이에요. 부모 공동 많이 안정적이고 시댁 많이 안정적이죠. 뭐 크게 우환이 네. 있거나 네. 크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골고루 갖추신 분이에요. 되게 특별하게 뭐가 특출난 것보다도 그냥 골고루 네. 먹고 사는 것도 골고루 사람 성격이 꼭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시댁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냥 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는 아주 평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건 없어요. 건강운이나 본다고 하면 이분의 건강운을 본다고 하면 조금 간이 약하신 분입니다. 간질환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술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술에 대한 잔소리 뭐 하지 말래도 하실 엄마지만 그런 잔소리 조금 필요하시고요. 그런데 내년이 너무 좋아.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내년이 좋아. 토끼가 토끼를 만났어. 개묘년이거든. 그런데 왜 좋냐면 이 개라는 게 목이야. 수야.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을목이라는 나무거든. 나무한테 물인 좋죠. 나무한테 물은 좋고 나이로 따지더라도 9수의 변화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무언가 이동 발령 이런 것들 있는 자리에 변화 이동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아빠 사주 엄마 사주를 놓고 보면 우리 엄마 사주는 일 좀 하자라는 역마가 이제 바라는 시기라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다가 아 나는 생각이 없는데 굳이 뭐 아는 언니가 자꾸 해보자 해서 그래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어쨌든 해보자 해가지고 자꾸 꿈쩍꿈쩍 하잖아 하라고 괜찮다고 일하자 하는 시기가 왔어 괜찮아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문서운이 있어요 문서운과 이동운이 들어있어요 9수기 때문에 이동운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을묘가 개묘를 만나기 때문에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문서운이 들어와서 이 양반 같은 경우에 부동산으로 엄마가 지금 또 하시자 하는 업이 부동산이지만 지금 9월 이후로 생일달을 기점으로 해서 9월 이후로 개묘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부동산이 이게 여기 오고 저게 절로 가고 무언가 변화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센스 있게 탁탁탁 처리를 하신다면 돈 됩니다. 아니, 돈만 된다 그러면 누나 그냥 레이저가 나오네. 떡도 안 사줄 거면서. 엄마 같은 사람 진짜 공짜로 보기에는 열불 납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변화운이 있어서 지금 내가 현찰을 갖고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많이 그 뭐 금매 내놓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많이 사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변화를 주십시오. 사든지 팔든지. 그게 본인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내년이 되실 겁니다. 좋은 얘기 아니 좋네요. 고마워요. 우리 둘이가 일단 합은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아빠가 맞춰서 맞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휴.